광주매신문 제9기 창조클럽 아카데미가 3월 22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강했습니다. 개강식에는 9기 원우들과 김용태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간부, 이용석 광주시장, 이경수 광주매일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경수 대표는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9기 원우님들과 함께 명품 아카데미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용석 광주시장은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했습니다. 이 시장은 광주는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시로 우뚝 솟았으며 현재에 안주하고 멈춰있으면 발전할 수 없으니 광주 대전환이 필요하다.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광주매신문 제9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총 16번의 강의를 선보일 계획입니다. 광주매일TV 박상진입니다.